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니입니다. 매주 금요일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코인 시장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9월에 FOMC 정례회의 이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둡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다음 주 어떤 코인으로 지금의 시장을 대비할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많은 코인 시장에 대한 코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 톡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도첨프로 그리고 이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프로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땠나요? 네, 시장님도 반갑습니다. 첨프로 전문가입니다. 사실 뭐 코인 뭐 상황을 앞서기 전에 정말 이제 태풍 정말 큰 거 이제 온다고 하니까 좀 이제 뭐 옥상 조심하시고요. 지하실도 좀 이렇게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계략적으로 좀 이제 그 진단 아닌 진단을 좀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뭐 박스권 흐름이라든지 또 이제 가격 약세 흐름이 좀 많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대부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냐. 가격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 쪽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 이 얘기 하고 나서 그날 당일날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 좀 약간 소름 돋았는데 사실 제가 무슨 가격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해드는 뭐 예찬론자는 아닌데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 대부분 다 이제 자산 시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약세 흐름들 특히나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봤을 때 지금 1350원도 이제 이상이 이제 돌파가 나와주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0원 넘어갈 것이다. 더 심하면은 뭐 2000원이다. 2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새롭게 이제 뭐 리셋해야 될 정도로 심한데 그만큼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주말쯤에 그 이제 마운트고스 이제 그 거래소였죠. 예, 거래소에 이제 해킹 관련해서 물량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근데 또 그 정정이 됐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15일 해가지고 이제 상환 절차를 또 이제 시작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제 불확실적인 부분들, 악재 부분들이 좀 약간 자연스럽게 말일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멸되는가 싶더니 오히려 연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도 좀 이제 그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신적인 부분들은 좀 다소 이제 약한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켜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오늘 밤 이제 9시 30분에 또 이제 너무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발생이 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좀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 지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이 변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반등주 때 팔는 자 이런 이제 뭐 스케피 장세가 이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끝났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이제 뭐 매매하고 또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직전에 좀 이렇게 그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제 9시 이후에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도 온라인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고점이 낮아지는 횡보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또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연휴 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표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이표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잘 대응하셨을까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 가지 지표의 발표들로 인해서 등락의 폭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등 대부분 하락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달에 있을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부분이 우려감이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첫 방송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자산들의 낙폭을 키우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금일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강력한 데이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강력하게 발표가 난다면 연준이 9월에 또 다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전망에서 국채 가격을 압박을 하면서 수익률이 상승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요. 채권 가격보다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이 다른 장기물에 비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듯이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도 기회의 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좀 침체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겨울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을 좀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의 이슈를 다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또 특징적이었던 코인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프로 전문가님, 어떤 코인 좀 지켜보셨나요? 네, 오늘 좀 한번 살펴본 특징적인 코인은 사실 국내 거래소에서 좀 약간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제 루나 코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루나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루나 클래식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루나 클래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제 상장이 이제 지난 그 몇 개월 전에 이제 새롭게 이제 2.0이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대부분 이제 루나 코인 사태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이걸 이도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도 어떻게 이제 뭐 대처를 하면 됐다 뭐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외 거래소에는 이제 상장이 돼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루나 코인 관련해서 매매하신 분들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해외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번에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와줬을 때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가 이제 나왔었는데 상반기 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킹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이제 매매를 안 합니다.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이제 지갑에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뭐 임대죠. 예, 임대를 해주면 소정의 이자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일주일 정도면 일주일 보유하고 있으면 0.3% 정도고요. 1개월 정도면 이제 3%. 수익률이 좀 약간 나름대로 이제 소소합니다. 1년이면 이제 뭐 큰 30% 이상의 수익률이 이제 달성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스테이킹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이자 부분에서 이제 뭐 과세를 해야 된다. 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안 그래도 이제 루나 사태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스테이킹 이자에 대한 이제 과세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뭐 상폐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0원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거 이마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과세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삭제 폐지된 것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자 부분은 좀 약간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약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루나코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복구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이제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제 거기 이제 숨에 흐르는 곳 찾아가지고요. 우물도 만들어야 되지, 집도 만들어야 되지, 마을도 만들어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할 때도 항상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수익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병행을 해가지고 변동성이 많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내 거래소에는 차트가 없지만 해외 거래소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거래소 쪽에 이제 루나 클래식인데 이미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횡보 흐름이 나오다가 이번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세가 나왔죠. 하필 오늘이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점 찍고 또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눌림이 나오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 폐지가 돼서 지금 현재 사라진 상태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유지를 하고 매매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루나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거래소도 마찬가지 거래소도 이제 유발이 이제 가장 최우선적인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세계 최대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나오고 있는 첫 번째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루나 코인 같은 경우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타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하이리턴 이제 하이리스크 같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어느 정도 나는 해외 거래소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다음에 나는 또 이게 아깝다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타점은 한 2,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로 좀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1차적인 고점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죠. 첫 번째 이제 고점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두 번째 고점, 흔히 말하는 쌍고점 찍으러 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단기적인 바닥 부분을 이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에 좀 타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확한 타점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온라인 방송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우리는 공략을 해서는 안 되고 공략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나를 짚어보셨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고점을 완성을 한 상황이고 단기 바닥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문가들과 함께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토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별난 코인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들이 어떤 코인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1000% 전문가님이 뽑아온 오늘의 별난 코인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코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며칠 전에 한 주 동안 이제 크게 이제 상승세가 나와줬던 이캐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있죠. 이제 9월 중반입니다. 이제 15일경에 이제 아발란체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메인넷에서 이제 출시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특히나 이제 코인들 공략을 하실 때는요.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가격적인 부분들 특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폭제가 나면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아졌던 코인들은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크게 가면 갈 수 있어요. 재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단순히 10% 이상 올라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이제 3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반드시 이제 윗구르가 이제 크게 이제 길게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요. 코인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상승률은 상승률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상승률은 딱히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재료가 이제 막강하다 그러면 이게 뭐 2일, 3일 걸쳐서 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윗구르 달리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점을 높이면서. 그런데 요즘 이제 한 달을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점 낮아지는 하락세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죠. 하락세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투심이 이제 많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인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조막손이겠죠. 이 조막손들이 가격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이제 물량 이렇게 팔기가 이제 바쁘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이제 뭐 10% 20%만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키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이제 채굴 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해시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펴봤을 때 거의 이제 제로의 수렴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관심이 없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하면은 뭐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도 좀 이렇게 뭐 되지 않나.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 유의 딱지가 붙으면서 오히려 경고성 이제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키시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났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한 이틀 동안에 이제 상승률이 이제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상승률이 나아졌는데,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따라 붙어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거 따라 붙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구간에서 뭐 잠깐 타가지고 급등하기 전에 잠깐 타서 뭐, 고점 부근에서 조금만 먹고 팔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호가창 물량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이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체결 순위는, 후순위예요. 제일 마지막 순위이기 때문에 잡지도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잡았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대에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게 또 매도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지정가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0.06 가격대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0.07 가격대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코인을 공략을 하려면 그냥 시장가 들어가서 시장가 매도도 해야 됩니다.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이게 상승률 최소한 1% 이상은 먹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코인들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뭐 불장이 이렇게 연출이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현재 매매를 뭐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명확히 나오죠. 재료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연 이틀 올라가고 나서 이 상승분에 지금 현재 최소한 60% 이상까지는 조정이 나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약세름이 이제 나와주게 된다면 그 영향 받아가지고 가격적인 분들이 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인넷 출시가 이제 15일이죠. 15일인데 한 번 정도는 그 2차 파동이겠죠. 수위 말하면 이제 끝물 파동이 좀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이 가격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고서 이제 반등을 주냐,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이제 횡보를 한 다음에 반등을 주냐, 이건 좀 약간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공략을 하실 분들은 이 2차 파동, 두 번째 파동을 좀 약간 노려보시면서 매매를 좀 약간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고점 부근에 좀 약간 들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반등이 나아졌을 때 사실 뭐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손실은 내가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다 해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급등하면 분할 매도로 통해서 전량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워낙 심한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 유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표 전문가님이 준비를 한 오늘의 별난 코인 어떤 코인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별난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코인인데요. 바로 왁스 코인입니다. 자, 이 왁스 코인은 이 왁스 코인의 프로젝트는 글로벌 아이템을 거래를 하면서 안전하고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곧 있을 이더리움 버지 이슈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현재 뭐 게임 메타버스, P2E 등 실제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실제 화성 지형을 토대로 자신만의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인데요. 자신만의 로비를 만들고 NFT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청소하고 또 작물을 심는 행위의 게임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왁스코인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 오늘자 133원입니다. 133원인데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부근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왁스코인 1차 지지라인을 한번 같이 이제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왁스코인 1차 지지라인을 잡아보자면 오늘자 지금 오늘자의 시세는 133원, 1차 지지 라인은 119원으로 1차 지지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저항 라인 또한 저희 놓칠 수 없는데요. 자, 1차 저항 라인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1차 저항 라인 잡자면 182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이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린 1차 지지 라인, 1차 저항 라인 미리 걸어 놓으시고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표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별난 코인은 왁스 코인인데요. 1차 지지 라인은 119원, 1차 저항 라인은 182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요 가격 라인대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000%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별난 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코인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소개할 코인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한번 방송에서도 이제 가져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말 큰 이제 입문반계를 좀 펼쳤던 코인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인데 이게 이제 불과 이제 지난달에는 대부분 코인들이 이제 큰 상승세가 이제 많이 나아졌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은 지금 현재 다른 이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이제 약세긴 하지만 개별적인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재료가 있는 코인들은 이제 이 급등이 나와주고 단독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니어 프로토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스태킹 출시가 나오면서 이제 한 차례 이제 크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기대감이 증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스태킹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자율이 좀 약간 적습니다. 이제 루나 클래식보다는 굉장히 이제 뭐 적긴 한데, 내가 이제 프로토콜을 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내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코인들은요, 내가 이제 금액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차라리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이제 놔둬가지고 이제 이자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제 그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저점 구간에서 이제 스캘핑이라든지 단타 치는 장세가 많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좀 이제 그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 중반에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니어 축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흐름을 한번 보기 앞서서요. 대부분 코인들은 지금 우하향 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대부분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코인들은 2차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려고 하는
지금 자리에 위치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코인들이다 보니까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날 아침에 흔히 말하면 뭐 경주마라 그러죠. 이제 아침에 잠깐 이제 고점 찍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코인들 이제 사실 공략하는 것보다는 재료가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지점에 있는 코인도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확률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코인 제가 이 그 지난달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크게 이제 큰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행보관이 좀 이렇게 나와주고 했으면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쌍고점 찍으러 가는 이제 우상향되는 파동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하락세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미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뭐 대장 코인들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대비했을 때 오히려 반등이 지금 현재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거의 확률 높게 2차 파동을 지금 현재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움직임은 없을 수 있겠지만 9월 중순이에요. 결국에 이제 수적 전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지난주 이제 이번 주겠죠. 이번 주 3일 동안에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이제 추천 이제 가격대가 그냥 힘없이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요 한 번에 돌파하면 되겠지만 뭐 좀 시도를 여러 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 봉 자체는 사실상 한 번에 내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매물대는 많이 없습니다. 매물대는 많이 없는데 계단식으로 지금 현재 하락했던 이 구간들이 있죠. 이 구간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이제 가격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7,00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7,000원 이상의 분할 매도를 걸어두셔야 됩니다. 이게 눈 깜짝할 새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뭐, 일 보다가, 한번 살펴봤는데, 한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하고 나서 윗골을 달고 쭉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분할 매도를 항상 걸어두시면 되고, 아침 9시에 이제 종가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뭐, 잠깐 뭐, 리셋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더, 또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두셔가지고, 분명히 한번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000%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별난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이었는데요. 지금 차트상 분위기를 봤을 땐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다만 7,000원대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이 전략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난 코인 만나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함께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난 코인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코인 고마스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기원을 해보면서 다음 주 또 어떤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000% 전문가님, 다음 주 코인 시장 좀 어떤 전략 가지고 대응하실 건가요? 다음 주 코인 전략은 이 시간 되면 이제 굉장히 조금 난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약 이제 하락한다고 하잖아요.
급등 주면 또 이제 그럴 수 있어서 예. 일단은 이제 오늘 9시 반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이제 가격점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고 간밤에 어느 정도 크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이제 급반등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시 반이죠. 비노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크게 이제 변동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하락 가능성은 좀 약간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낮다고 보고 있고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점 부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고 이제 중국도 이제 추석이 있는 그런 연휴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낮은 수급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채굴업자들도 이제 좀 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항상 약세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약세 흐름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큰 틀이겠죠. 예, 박스권 장세에서 가격 약세 흐름은 한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 쪽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맞춰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폭염 때문에 이제 전기업체라든지 전기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을 많이 이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다 복구를 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이제 뭐 채굴업자들이 이제 채굴이 이제 원활하게 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가격 상승에 또 이제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또 다시 이제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저는 다시 한번 또 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 무드를 타고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제 타점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손실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이제 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세요. 예, 노란 톡방 들어오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전략적인 부분만 배워 가더라도 계좌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할 돈이 자금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타이밍을 잡고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요 모든 투자 상품들은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가장 이제 꽃이고 희열이 이제 가장 많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 그런 장세가 지금 현재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그 시기가 많이 빠르게 지금 현재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도 지금 현재 날짜가 앞당겨졌어요. 물가 이제 13일로 이제 앞당겨졌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전략적인 부분들과 많은 정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가 있기도 하고 중국도 중추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도 뭐 활발한 움직임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프 전문가님은 다음 주장 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첫 방송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달 이더리움 네트워크 통합을 앞두고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더리움의 청산 규모가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 출시 일이 임박한 더 머지 통합에 반대하는 채굴자 그룹인 작업증명 체인이 이더리움 작업증명이라는 새로운 토큰을 갖게 되는데요. 이 토큰의 가치는 이 토큰의 가치의 출시가는 최소 18달러에서 이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는 시가총액 합계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에서의 양적 긴축 신호가 이제 재개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용성과 수요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및 이제 레버리지 수요를 이제는 일으키는 지표로 보실 수 있고 달러와 금 등 다른 자산에서 1:1 가치가 이제는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토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탁 이제는 기술 개발자 업체인 파이어 블록이 솔라나 블록체인인 디파이, NFT, 게임 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통합으로 솔라나 생태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월렛 커넥트 프로토콜이라는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파이어 블록은 앞서 솔라나 기본 토큰 솔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인 USDC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이슈들에 대한 궁금하신 이제는 코인들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노란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께 모든 걸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또 어떤 코인이 좀 유망할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프로 전문가님 어떤 코인 주목하고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코인은 이미 한 차례 이제 좀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꼭 하락장이 연출이 되면 꼭 이 코인이 좀 약간 많이 뛰었는데 이오스라는 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와졌을 때 이제 이오스 이제 리브랜딩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올랐습니다. 리브랜딩을 할 때 이제 블록원이 이제 그 주주로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뭐 새롭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뭐 세탁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미지를 새롭게 이제 뭐 탄생을 한다 이오스 코인이 뭐 이제 바뀌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새롭게 이제 단일 이름 체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세가 많이 이제 나아졌었는데 사실 이제 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중국의 이제 이더리움이다 이제 처음 출시했던 이제 상승세 수식어가 이제 따라붙으면서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때렸던 그런 코인 중에 이제 하나죠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다음이 일단 뭐 최고봉이라고 치면 이제 퀀텀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이오스도 이제 기대감이 많았는데 오히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 이거 뭐 별거 없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중국에서는요 이제 중국계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스탠스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국만 오히려 나홀로 양적 완화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 지금 이제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뭐 털어내고 있긴 있지만 시장에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거의 100조 원 이상의 이제 뭐 양적 완화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카드가 나왔었죠. 이제 뭐 부동산 쪽으로 이제 뭐 들어갈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제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뭐 제조업 기반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자금을 풀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그 뭐랄까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그 많이 이제 체감수 이제 와닿은 게 뭐예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이 자본 시장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투자 시장 쪽으로 이제 직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의 코인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을 노려봐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달 들어서 단기적인 이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 보니까 유의있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국내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체킹을 잘 못 하는데 이게 해외거래소 이제 상장이 돼 있고 또 이제 선물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선물 시장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코인 하락이 이제 시그널로 지금 이제 나와주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무슨 버튼 같은 거거든요.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미 이제 그 지난달 중순쯤 해가지고 상승이 나아졌죠. 근데 상승이 나아졌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었죠. 그다음 뭐 마운트 국수 이제 이 악재 재료도 있었죠. 뭐 금리 인상 또 이제 뭐 얼마 한다 이게 있었죠. 그다음에 뭐 파우르장 연설을 하면서 금리 인상 뭐 계속 하겠다. 물가를 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크게 이제 대부분 코인들이 하락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오스 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그 이오스 리브랜딩이라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줬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물량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1차적인 상승 파동 아니었나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연 이틀간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저점을 깨고 음봉전환되면서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밤에 9시 30분 지표 발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변곡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 들어가 한 이유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요. 저점을 찍어놨죠. 그 다음에 거래량 좀 약간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이 구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략을 할 거다 그러면 항상 예약 매도, 매도를 걸어두세요. 왜냐?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활발해지면 꽃가창 아무리 내가 킬링을 해도 이제 슬리피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슬리피지가 발생이 된다. 이 슬리피지가 무슨 말, 렉이에요, 일종의. 연한대로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미리 걸어두고 정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2,4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든든하게 수익 챙기시고요. 이오스 코인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자체가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도 매매를 하실 때 전략적인 부분으로 제일 첫 번째 그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파동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 2차 파동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2,400원 정도 가격대는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오스 코인이 급등을 한다면 다른 전체적인 코인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프 전문가가 또 다음 주 주목하고 있는 유망코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 보고 있으신가요? 제가 다음 주 이제는 상승 기원 코인은 바로 아더코인입니다. 자, 이 아더코인은 부모와 자식처럼 이제 연결된 아키텍처 체인으로 이제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상하이 체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호 운영을 하고 있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 증명 이제는 합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현재 멀티체인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요. 자, 이 아더는 앱 개발 프로세서의 가속화를 위해서 특화된 맞춤형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기부, 교육, 공급망, 관리, 신원 뭐 증명 이러한 여러 가지와 또한 NFT,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는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며 이제는 생태계 확장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아더코인 지금 오늘자 같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시세 143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는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눌림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또 조정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현재 시세를 우상향할 때가 왔다라고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아더코인 오늘자 이제는 1차 지지 라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지 라인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보면은 132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저항 라인 또한 저희 계속 이제는 지속적으로 잡아봐야 되는데요. 1차 저항 라인 또한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면 194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1차 지지 라인, 1차 저항 라인 잘 참고하셔서 대응과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프 전문가는 아더라는 코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지지 라인은 132원, 또 1차 저항 라인은 194원을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가격대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인 고마스 시간 함께 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더 많은 코인에 대한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고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코인 고마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또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코인 상담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플 600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프로 전문가님, 지금 452원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이 리플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리플 코인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 사람이 매매하는 코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마케팅에 이제 대해서 성공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죠. 이제 마케팅 때문에 이제 성공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제 에이다 코인. 뭐 대부분 다 이제 알트코인들 보면 이제 마케팅이 좀 약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만든 국가의 이제 투자자들, 그 나라의 이제 국가 이제 국민들은 코인을 하는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그 해당 코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 일본 코인이죠. 대표적으로 뭐 일본에서 이제 뭐 사용을 한다. 뭐 도쿄 올림픽 때 이제 뭐 사용을 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빚 좋은 개살구로 이제 없던 일이 이제 뭐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마케팅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국내 이제 투자분들이 물량을 발행량이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70% 물량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케팅 성공이라는데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가입자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뭐 추가 상승으로 이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게 매달 재단에서 물량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겠죠, 당연히. 현금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리플이 가진 장점이 뭐죠?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른 전송 이거죠. 근데 대부분 다 알트코인들은 얼마 됩니까? 진짜 트랜잭션 과부하가 생기는 게 아니면 10분 이내로 전부 다 전송이 되죠. 리플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화점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뭐 전송을 한다. 이제 은행보다 이제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 근데 유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대부분 다 이제 코인들이 이러한 시스템 쪽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많이 못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금융권이나 현실에 언제 오프라인 이제 금융권에서 이 기술을 채택을 해 가지고 이제 현금적인 부분 이제 디지털 화폐겠죠. 이제 CBDC 이런 걸 이제 빠르게 이제 전송을 시키거나 이제 적용을 시키는 이제 그럴 때만 이제 뭐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뭐 기대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뭐 코인이 이제 그러면 기대감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량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등 주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리플 코인은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많이 하셔가지고요. 최소한 500원 초반대까지 이제 만들어 두신 다음에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반드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리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가도록 하고요. 저희 또 두 전문가들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프로 전문가님은 잠시 후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플 전문가의 온라인 공개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또 진행이 됩니다. 내일 낮에 또 슈팅스탁의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타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조금만 스크롤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 버튼,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들의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는 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